석진 오빠예요? 아, 그리고 미주야! 이미주! 이미주가 제일 실망하는 게스트가 지석진 형하고 조수. 왜 그래요? 석진 오빠 저 보고 싶었지요? 저 보고 싶었지요? 대답이 없어. 무슨 게스트가 이렇게 신비감이 없냐. 빨리 불러. 제가 얘기하지만 요즘 석진이 형이 여기저기서 되게 찾는 데가 많다니까. 누가요? 결론적으로 여기저기서 찾는 데가 많은 건 좋은데 왜 우리까지 찾아? 아직 그러니까. 오늘 런닝맨 안 해요? 언제요? 월요일이요. 오늘 런닝맨 촬영하시지. 야, 런닝맨 재석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런닝맨을 촬영하냐? 재석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런닝맨을 촬영하냐? 내가 볼 때 난 게스트가 아니라 딱 제작진이 소민이 대타로 섭외한 것 같다. 형이 딱 또 의도를 딱 파악을 하긴 했는데 그럼 솔직히 말해서 제작진도 좀 고민이 많았을 거야. 좀 약해. 소민이보다 약해. 맞아, 맞아. 소민아! 소민아! 나 소민 언니 너무 보고 싶어. 아, 여기 참 녹화 분위기가 좋다, 재석아. 여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차량 분위기가 화사하죠. 화사하다기보다는 발랄하고 웃음소리가 그리고 또 약간 또 톤이 좀 높잖아. 하이톤 귀엽잖아요. 또 너는 자꾸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고. 너 귀여운 척하지 마. 귀여운 척한 거 아니에요. 귀여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? 아, 절대 아님. 근데 형 흔들렸는데. 아니야. 절대 아님. 귀여웠구나. 야, 결혼 20년 되니까 와이프가 귀여워지기 시작하더라. 에이, 형 거짓말 하지 마.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, 갑자기? 저 자꾸 잠원동 살았구나 하시려고. 내가 근데 이게 경험이 처음이 아니에요. 명수 형이 예전에 그랬거든, 명수 형이. 나는 진짜 나 같은 남자를 만나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. 제일 피하고 싶은 상대. 아, 미주. 아, 내주야. 미주. 아, 흐뭇하다. 야, 너. 미주야. 야, 어떻게 내 소개 얘기를 네가 들어갔다 왔니? 적재적소. 이래서 내가 미주 씨 사랑해. 매주가 요즘 잘해요. 아, 디스라는데 웃기면 너무 좋아. 미주 뭐 거의 뭐 안테나에서 뭐 거의 뭐 그냥 공지죠, 거기. 아, 미주가 좀. 네, 공지는 재석 오빠예요. 야! 프린세스. 뭐 안테나에서 많이 귀염을 받고 있지. 그건 사실이지. 재석이 열차 타고 참.